저는 리미엘의 블라인드 실장 전수영입니다. 회사원 남편과 10살, 7살 딸 둘과 안양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 사무실이 근처라 얻게 됐어. 또 위치가 좋아서 KTX 타고 다니기도 좋고 홍대랑 수원 쪽에 일을 다니기도 좋더라고요. 안양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다 비슷한 시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사게 됐어요. 안양시는 문화 예술 특화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처에 김중합 박물관이 있고 안양 예술공원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종합운동장에 있어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요. 또 저희 집 바로 내려가면 안양천 그 길이 너무 예뻐가지고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안양 예술공원 근처에 발 담그면서 백숙도 먹고 고기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어요. 애들이랑 다니기에는 좋은 것 같고 주변에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등산하기도 좋고 캠핑 다니기도 좋은 그런 도시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가구랑 작품인데 핀율 가구는 너무 멋지더라고요. 북유럽을 대표하는 가구이긴 한데 한국적인 것들이랑 같이 어우러졌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가구랑 작품을 제외한 필요한 것만 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없애면서 핀율 가구를 하나씩 채워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내 취향으로 꾸며지게 된 거죠. 현관에서부터 저희 집으로 이어지는 메인에 최만린 작가님 작품이 있거든요. 작품을 올려두는 것으로 까사미 사이드 테이블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작가님 작품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어요. 거실은 핀율 월 시스템 선반이 이제 집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듈형이라서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변형이 되니까 실용적인 가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 회사 실장으로 있다 보니 전동 블라인드를 설치를 했는데요. 블라인드의 하단발을 이제 월 시스템이랑 어울리는 얼럿을 선택해 사용을 하고 있고 소파는 사실은 이게 침대예요.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저희 집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뒤에 이제 크레이그 마틴 작품이 있는데 영국에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최근에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를 하고 있어가지고 만족하면서 계속 즐기고 있습니다. 거실을 온전히 즐기고 싶기에 거실과 주방을 분리했다는 게 포인트고요. 주방에서 식기 보이는 게 너무 지저분하고 싫어가지고 아일랜드 장이 있었는데 상부장을 떼버리고 가벽으로 막아버렸어요. 없앴더니 훨씬 더 넓어졌고 잡다한 것들을 넣을 공간이 필요해서 수납이 되는 서랍 같은 컨테이너를 하나 넣었어요. 테이블은 아래는 대리석이고 위에는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거든요. 타일 위에 이제 마블 모양을 프린트한 건데 사용하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만족하며 살고 있고 펜던트 등은 루이스 폴센 등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옛날 핀율 집에도 저 등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애착을 가지며 쓰고 있습니다. 안방 침실은 사실 침대랑 작품이 다죠. 호텔식 침구라 그러죠. 그냥 하얀 거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린이랑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기도 했고 최근에 한미나 작가님의 작품 매력이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모았거든요. 그래서 정면을 가득 채웠는데 그 공간을 내가 좋아하는 작품들로 채워놨을 때 보고 있으면 그냥 계속 좋은 거죠. 남자들이 자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공간을 만들어주고 남편이 딱 자기한테 필요한 게 침대, 책상, TV 이게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꾸며줬죠. 방에 보면 서랍장이 있는데 높이에 맞춰서 블라인드를 투톤으로 나눴어요. 앞에 이제 커튼도 동시에 똑같이 라인을 맞췄고 그린 컬러 넣다 보니 이제 작품도 그린 컬러가 있는 것들로 집어넣게 되었죠. 첫째는 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침대만 하나 딱 넣어줬는데
그 집은 좁고 공간은 한정돼 있고 공부하는 공간이랑 침대랑 같이 있는 거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책장 삼아 가벽 같은 거를 만들어서 책상이랑 침대는 공간을 조금 분리해줬죠. 원래는 우드 책상인데 그 위에 상판만 포세린 타일을 올려줬어요. 낙서를 해도 쉽게 지워지니까 사용하기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레어로우 선반 활용해서 앞에 철판을 대줬거든요. 자석으로 활용하게 만들어줬죠. 집은 해보고 싶은 거 하나씩 다 실험하는 연습장 같은 거요. 나중에는 집 짓고 살고 싶으니까. 저는 어쨌든 가정을 이루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커가면서 우리 가정의 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조금씩 변화하는 게 집인 것 같아요. 사실 또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저는 사용하는 사람이 편한 게 집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들 다 이렇게 사니까 당연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필요하고 생활하는데 더 즐거울 수 있는 것들을 포커스를 맞춘다면 좀 더 좋은 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